안녕하세요. 언박싱 유튜버 궁금하기입니다. 오늘은 무선 충전의 두 번째 이야기, 보조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애플 맥세이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치투표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앵커 보조배터리를 리뷰하며 치투표준이 들어간 보조배터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가격은 약 10만원으로 그리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지만 현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치투 보조배터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미리 알아봐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치투 보조배터리를 알아보려 준비하던 와중 문득 기존 치규격 보조배터리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벨킨 보조배터리도 구매해봤습니다. 당근에서 25,000원 주고요. 판매자가 갤럭시 맥세이프 케이스가 있어서 사용했는데 충전이 무슨 3시간 30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갤럭시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벨킨이라는 브랜드는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로 퀄리티와 안정성만큼은 최고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마다의 차이를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안고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애플 보조배터리도 함께 비교하면 더 좋겠지만 이게 비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당장 고쳐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 분해하던 중 작은 커패시터 두 개가 분리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떨어져 나간 커패시터를 다시 붙이기 위해 사망한 애플 충전기에서 같은 크기의 커패시터를 확인하고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서 추출을 시작! 잔납을 제거해주고 딱풀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붙여준 뒤 다시 무적의 380도로 조져주면 책상도 같이 조져진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고쳐지기만 한다면 이런 것쯤이야 괜찮지 않을까요? 무게는 250g으로 같은 용량의 보조배터리와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무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용량의 맥세이프 제품과 비교한다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티타늄 프레임으로 가벼워진 스마트폰 무게에 균형 맞추기 딱 좋은 제품이라는 느낌이었는데요. 아이폰 15프로를 기준으로 약 5mm 하단으로 내려오는 모습은 스마트폰이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서리 범퍼 케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건 잘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탠드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자석으로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경도는 4번이었습니다. 치투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격의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 측면 포트를 이용해서 25W 유선 충전도 가능한데요. 여러 방법으로 확인했을 때 모든 조건에서 아이폰 충전은 최대 출력으로 전원을 공급하지만 갤럭시에서는 지원하는 출력만큼의 전력을 온전히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벨킨의 자리를 넘보겠다는 야망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고, 배터리 용량 확인과 출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시간이 표시되는 디스플레이와 충전 중 문제 발생 시 상태에 따른 경고 표시와 함께 전력이 차단되는 디테일은 퀄리티 하나로 정점에 있는 벨킨이라는 미국 브랜드가 조금은 긴장할 필요를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는 충전할 수 없습니다. 스탠드 형태로 되어 있고 충전기를 연결한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확인해봤는데요. 배터리를 충전함에 사용하는 경우 배터리 충전을 중단하고 스마트폰에 우선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는데, 출력이 서서히 낮아지던 이전 치투 충전기와는 다르게 중간중간 출력이 상승하는 모습을 통해 스마트폰 충전 속도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졌을 때 배터리 충전이 병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전원이 분배되는 시점은 낮은 출력으로 1분간 유지되고 난 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을 방전한 상태로 충전했을 때 최대 출력은 약 18W, 출력을 유지하는 시간은 약 2시간, 완전히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시간으로 배터리 충전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은 편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5W로 방전했을 때 사용 가능했던 용량은 스펙 대비 약 91%, 무선 충전 출력 손실을 고려한 18W로 방전했을 때 약 89%로 스펙 대비 실제 사용 가능한 용량은 높은 편이었는데요. 맥세이프로 충전한다면 출력 손실을 고려해서 두 번 충전 가능한 용량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건 온도가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보조 배터리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다는 건 가방 속에서 달라붙는 이물질과 함께 충전되는 경우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기에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마음이었는데요. 더 낮은 출력임에도 더 높은 온도를 보여주고 이물질과 함께라면 더욱 따뜻해지는 벨킨 배터리를 바라보며 겨울철 손난로로는 7도보다는 이전 표준이 더 적합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경도는 3번입니다. 개인적으로 7도 표준이 더 빠르게 상용화되고 관련 제품이 많이 출시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요. 7도 표준이 더 상용화되었으면 하는 이유는 조회수 좀 더 많이 땡기고 싶어서 물론 있지만 더 안전하면서도 빠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보조배터리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두드려 봐야겠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알아간다는 건 굉장히 설레는 과정이기에 최신 무선 충전 기술이 탑재된 보조 배터리를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정성스럽게 분해해봤습니다. 7도 기술이 들어간 보조 배터리는 기존과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알아보기 위해 품질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벨킨 보조 배터리도 함께 분해해봤습니다. 제품을 모두 열어본 뒤 두 제품의 다른 점을 비교해보면 플라스틱 프레임으로 충전 코일이 고정되어 있는 벨킨 보조 배터리와는 다르게 플라스틱 판위로 차폐 철판을 올려두어 발생하는 간섭을 줄여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건 이전 충전기 리뷰를 통해 7도 표준이 적용되면서 인증을 위해 설계된 부분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열관리 설계에서 두 제품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앵커 보조 배터리의 경우 그라파이트 시트를 이용해서 회로나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분산시키도록 만들어둔 데 비해 벨킨에는 딱히 열을 분산시키기 위한 설계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더 높은 출력임에도 앵커가 벨킨보다 더 낮은 온도를 유지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고 출력 자체가 낮아 열관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던 기존 치방식의 충전과는 다르게 출력이 높은 7도 보조 배터리는 내부 열관리 설계에 따라 충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기에 역시 손난로로는 벨킨 쪽이 효율이 더 좋은 것 같다. 배터리는 앵커에서 디자인한 배터리팩 두 개, 벨킨은 다른 데서 디자인한 배터리팩 하나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만듦새가 괜찮다고 느껴지는 브랜드인 만큼 배터리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고 외부 충격이 배터리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무선 충전부가 닿는 부분과 배터리 두 구간의 온도 센서를 내장해서 충전과 방전 각각 따로 온도를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브랜드 모두 안전관리에는 진심이라는 것은 잘 알겠다는 느낌. 불을 붙여봤을 때 두 제품 모두 쉽게 타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앵커에서 출시한 7도 보조 배터리를 통해 최신 무선 충전 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이후 7도 관련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나면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마음인데요. 앵커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는 무게나 사이즈, 충전 중 전원 분배와 같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제품의 목적 자체가 단순히 부착해서 들고 다니는 용도보다는 휴대용 거치대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고 구매하시면 충분히 만족하며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부착해서 휴대하는 용도로 구매하실 분들은 용량은 조금 낮더라도 다른 제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